해안 천수만에 있는 군량식장. 바닷물이 빠지자 하얀 굴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수확이 한창일 때인데 정작 작업을 하는 어민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집단 폐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알이 꽉 차 있어야 할 시기이지만 거의 모든 굴 속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조사한 폐사율은 90%가 넘습니다. 군량식장 한 20년 됐어요. 다 모두가 처음일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현상은요. 100개를 모아가지고 사한 거를 찾으면 그때는 두세 개뿐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한 97%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거짓말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어민들이 추정하는 피해 면적은 최소 80헥타르. 피해액은 1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 폐사가 일어난 이유는 뭘까? 어민들은 두 달 전 인근 분화모물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오염된 담수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불어났고 이를 바다로 대량 방류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빼서 저기 물 수분 개방했어도 이렇게까지 폐사진 안 했어요. 그 원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년 동안 가물어가지고 분화모 저쪽에서 물을 방류를 안 했어요. 그런데 몇 년 가둬놨던 거기에 물이 이제 오염된 물을 한 번에 면치를 그렇게 빼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오염된 물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폐사됐다고 보죠. 창길이 9개 어촌계는 피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분화물을 관리하는 현대건설 유지보수 사업소는 우선 정밀 피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상 여부는 조사 결과를 보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매년 반복되는 분화물의 그 방류 문제로 인해서 끼치는 그 영향들 있죠. 천수만에 요 부분도 항구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부분이 있고.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인 가운데 이번 집단 폐사로 당장 내년 굴 수확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